혹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다샤에 대해서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와이프는 남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짜잔!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10문제 중에서 7개! 7개 이상 서로가 맞춘다면 저희가 오늘 저녁에 촬영이 끝난 후에 아주 맛있는 저녁을 사겠습니다. 비싸도 괜찮아요. 질문 따로따로 5개씩 있는데 7개를 맞추려면 각자 3개, 4개씩은 해야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제일 큰 부담을 당연히 남편한테 줄 거예요. 거기서 4개는 맞춰야 그치 얘기지. 7개 이상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음 기회에 만나는 걸로. 첫 번째 남편한테 질문. 너도 그 정답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써놔야 돼? 이거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바로 맞출 수 있겠다. 아니지. 아내와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 자, 아직. 먼저 쓰고. 어, 뭐야? 아내가 부르면 어떡해? 야, 너 안 돼. 바로. 이거 썼어요? 네, 썼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뒤집어서. 짠. 12월 5일. 오, 잔다. 아, 멈풀기. 자, 요거는 조금 약간 로맨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첫 키스 장소. 자. 과연 알고 있는지. 하나, 둘, 셋! 코난! 공원? 아니, 공원이랑 어? 정원이랑 공! 헷갈려. 잠깐만, 공원 무슨 뜻이야? 에어포트. 아, 에어포트. 아, 한국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답. 네. 잠깐만, 서로 초임이 보자마자 맞아요. 키스한 거야? 초임이 실제로 보는데 바로 키스? 누가 했어 먼저? 제가 먼저. 둘이 그냥 얼마나 저기 보고 싶었으면. 그렇지, 서로 울고 못 만나니까. 대단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자, 생각하시고 먼저 쓰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 여기 갈비. 12월에 처음에 갔을 때 별로 한국 음식 안 좋았었어. 그때 샤브샤브만 좋았었어. 아니야, 그때 갈비 제일 좋아하고 지금 샤브샤브야? 아니야, 그때 샤브샤브. 몰라. 오케이, 몰라.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하나, 둘, 셋. 닭발. 이렇게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죠. 감번제 틀렸어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와이프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먼저 적어주시고 둘, 셋, 짠! 자, 가족, 조카. 이거 좀, 왜냐면 당연히 가족이 첫 번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론 난 무조건 알지. 어, 당연히 알지. 하나, 둘, 셋, 조이. 이게 7년 차 부부의 내공이다. 세모 주세요, 세모. 전 생각하고 있을게. 자, 이번에 마지막 요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자, 장모님의 생신. 엄마 생일. 이거 아는데. 오케이, 아는데. 몰라. 알지. 알아야지. 장모님 보고 있다. 마리가리따 생신은 7월 27일. 맞아. 아.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치?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짠! 10일, 20일. 아. 오, 10일 차이네. 어떻게 10일 차이 날 수 있어? 아니, 나 그것 때문에 내가 헷갈렸던 거야. 왜? 10일인지 20일인지. 에이, 아, 뭐 19, 17 계속 썼잖아. 아. 자, 다섯 문제 중에서 3개 맞췄다고 3개. 가족은 우리가 맞춘 걸로 해주자.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4개 무조건 맞춰야 우리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오케이. 쉬운 거부터 시작하자. 네. 몸풀기. 남편의 신발 사이즈. 하나, 둘, 셋. 265! 아, 이거 마이너스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네. 저는 일단 다샤에 대해서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와이프는 남편에 대해서? 95. 근데 엄마, 나 엄마 생일 진짜 알았어요, 엄마.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선물. 보지 마시고, 서로 절대 보지 마시고.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에어팟! 에어팟 그리. 남편 제일 싫어하는 와이프의 행동. 자,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맞았어! 욕해? 러시아 사람이잖아. 평상 일상시인데 뭐, 그치? 아, 그러니까 밥 지역에. 먹듯이. 어, 누가 약속했잖아요, 누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와이프가 남편의 제일 좋아하는 신체 부위. 몸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자기는 뭐야? 나는 오빠 코에 좀. 오빠는? 나한테 말했어. 눈. 나이 바로 썼었거든? 아, 바로 알아. 그럼 겨드랑인데? 아니야. 하나, 둘,
아쉽게 지금 현재 탈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주복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마지막 질문이 너무 재밌어서 2점 얻을 수 있다고. 주복이가 얘기했어? 네. 그래서 고맙다. 좋습니다. 이거 마치면 성공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2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렇지. 남편이 지금까지 연애한 횟수 나 알던. 오! 알아? 오케이. 막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대기. 저 빌려드릴까요 손을? 18명이었나? 하나 둘 셋! 아! 아! 세 명이었어! 왜 세 명? 세 명이었어! 내가 언제 세 명이 됐어?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리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년은 잊어버렸나 봐요.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연애한 횟수는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사귀었고 첫사랑. 시어머니한테 5명이나 들었어.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태기 형이랑 이제 미호 누나와의 식사는 물 건너갔네요. 일단은 미호 누나랑 이제 태기 형이랑 같이 함께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기분 네, 좋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오늘 만나서 왜냐면 우리 사실 미호 TV 이거 첫 채널. 맞아요. 국제 가부 채널로 첫 채널이어서 되게 맞아요.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되게 큰 익스피리언스 저한테. 이것들은 실제로 보면 되게 진짜 이뻐요. 네. 여신. 저희들의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즐거운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미호TV 화이팅! 화이팅!